파운데이션 오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를요, 앞부분에 교재 본 내용 나오기 전에 로마 숫자 소문자로 되어 있는 7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로마 숫자 소문자로 되어 있는 7페이지. 자, 거기에 보면은요, 파트 1 이그잠 웨이트라고 해서 그 시험에 나오는 출제 비중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부분 맨 앞에. 맨 앞은 아니네, 그러고 보니까. 페이지 7페이지. 로마 숫자 7페이지. 소문자로 되어 있는. 파트 1 이그잠 웨이트라고 해서 시험에 대한 출제 비중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Foundation of Risk Management는 모두 20%입니다. 전체 문제가, 파트 1에서는 FRM이 100문제가 나와요. 100문제 중에서 20문제가 Foundation of Risk Management인데, 이 과목이 마른 파운데이션인데,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좀다 섞여 있어서, 파운데이션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그냥 인트로덕션 같은 겁니다. 앞으로 공부해야 될 과목들에 대한 어떤 인트로덕션 같은.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나중에 퀀터테이티브 애널리시스라든지 파이낸셜 마켓 앤 프로덕트라든지 또는 뭐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요. 쭉 계속 연결들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의 뭐 밑에 이제 바닥을 까는 플랫폼처럼 생각을 하시고 그 위에 기둥을 갖다 이렇게 이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단히 내용들이 좀 워디하고요. 말이 많아요. 이 챕터가. 이 과목이. 그리고, 또 계산 문제에도 뒷부분에 가면 계산 문제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데, 워디하게 말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좀 집중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무조건 다 맞춰야 돼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그리고 워디하게 말로 돼 있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계산 문제가 어렵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본능적으로 계산 문제를 좀 꺼려 할 수는 있지만 계산 문제는 보고서요 풀수 있으면 풀고 그냥 못 풀면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 봐봤자 안 되는데 이러는데 워디하게 말로 돼 있는 문제는 다 읽어보고 그중에서 뭐가 답일까 이런 거 생각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뭐 웬만하면 맞출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실제로는 계산 문제보다는 워디하게 말로 나오는 것들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치 긴가민가 해요.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게 이제 헷갈리는데 보다 보게 되면 공부를 할 때에 기본 컨셉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문제를 보고 그 답을 갖다 내가 찾는다 이렇게 되지 컨셉을 갖다가 약간 희미하게 아는 것 같아요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서는 시험에 가면은 거의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되려면 여러분 이제 그 학교 대학 들어오기 전에 공부를 할 때에 뭐 수학이라든지 또는 뭐 과학 같은 이런 과목들 공부할 때 핵심 개념에서 개념부터 먼저 정리를 잘하고 문제에 응용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파운데이션 개념에 대한 정리가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좀 시간을 들여서 있잖아요.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하긴 할 텐데 집중을 좀 하셔서 분명히 좀 구분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하고 이 개념은 같은 거예요. 또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과목하고 연결이 될 거예요. 이런 것도 제가 다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목들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제가 진도가 나가는 도중에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이거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에서 뭐 공부라든지 또는 뭐 파이낸셜 마켓 앤 프로덕트에서 공부함이라든지 뭐 업무하고 연결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요. 옆에다가 조금씩 메모를 다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FRM 시험이라는 게 시험을 치러 가면 이게 절대로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거 파운데이션 문제야? 또 아니면 또뭐 다른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 문제야? 이런 것들이 잘 구분이 안 되는 문제들이 대답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한 문제 속에 통계의 개념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리스크 매니지먼트 개념도 들어 있고 이렇게 한 두세 개의 과목이 있잖아요. 한 문제에 녹아서 나오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문제는 그러면 파운데이션으로 분류를 해야 되나 아니면 통계로 분류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아주 클리어하지 않은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에 계속해서 다른 과목하고 연결해보고 이 컨셉하고 다른 과목에 무슨 컨셉하고 같이 연결이 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연결해서 지식을 배우는 공부하는 지식들을 이렇게
그 아이솔레이션 한쪽으로 있잖아. 구분, 구분, 구분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갖다 좀 네트워킹을 해서 좀 시너지를 날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할 때는 잘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연습이 잘안 되는데 나중에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그런 것들이 점점점 이제 연결이 되고요. 조금씩은 그 지식의 네트워킹들이 됩니다. 그거를 좀 빠른 속도로 이제 그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는 여러분의 숙제고, 한 과목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이 과목만 그럼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과목은 어려운 과목은 한개 정도는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시험에 절대 합격이 안 됩니다. 그 문제 자체가 한 과목을 포기하게 되면 아예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포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무조건 끝까지 그다 잡고 가셔야 됩니다. 뭐 시험과 관련된 것들은 중간중간에 한번 또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 앞에 또 앞으로 조금 와보세요. 로마 숫자 페이지 3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거야. 로마 숫자 페이지 3페이지에 FRM Part 1, Book 1, Foundations of Risk Management라고 해서 목차가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보면 Foundation Risk Management 챕터가요. 1, 2, 3, 4부터 쭉 해서 14 챕터까지라고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챕터가 14개의 챕터가 아니고요. 9번하고 10번 사이에 뭔가 하나 있죠. 이제 그 보니까 Delineating Efficient Portfolio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의 그이 챕터로서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스웨트노트에서는 챕터 하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는 넘버링이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4개가 아니고요. 15개 챕터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Delineating Efficient Portfolio부터 시작해서 10번 챕터인 Standard CPM, 그 다음에 11번 챕터인 Applying CPM to Performance Measurement, 그리고 12번에 나오는 Arbitrage Pricing Theory and Multi-Factor Model이라고 되어 있는 12번 챕터까지요. 그러니까 Delineating부터 시작해서 Arbitrage Pricing Theory까지는 이거는 계산 유의 문제입니다. 이 챕터가 이제 계산 주로 계산에 오리엔트되어 있는 그런 챕터인데, 물론 이제 이게 그 기본적으로 경영학을 전공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 중에 재무관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쉽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금융자격증을 공부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쉬워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참 약간 생소하게 느껴지는 과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초기에 조금 집중적으로 머리를 좀 훈련을 시켜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건 뭐 수업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굉장히 다 워디합니다. 다 말로 되어 있는 그 챕터들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되어 있는 챕터라고 해서 이거 만만하게 보면 안 되고 말로 되어 있는 챕터가 훨씬 더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중에 또 중요한 컨셉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밑줄 그으세요, 별표하세요 이런 걸 자꾸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꼭 이렇게 이제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복습하시면서 확실하게 이제 개념 정리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공부를 할게. 앞부분에 나오는 1번부터 시작해서 9번까지 있잖아요. 1번 챕터부터 시작해서 9번 챕터까지는 되게 워디한 말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조금씩 주제가 다르긴 한데. 근데 이거를 먼저 하게 되면 무지하게 지루해요. 그리고 머릿속에 감도 빨리 안 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항상 그 파운데이션 과목은요, 약간 계산 쪽으로 문제 나오는 걸 먼저 한번 해보고, 그 챕터들 갖다 미리 먼저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앞에 워디한 쪽으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요,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Delineating Efficient Portfolio라고 하는 108페이지 나와 있잖아요. 그 108페이지에 Efficient Portfolio부터 시작해서 수업을 합니다. 넘어가 보세요. 108페이지로 오십니다. 108페이지에 Delineating Efficient Portfolio. Delineating 한다는 거는 상세하게 풀어서 뭔가 설명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Efficient Portfolio를 상세하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하는 챕터가 이 챕터입니다.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요, Risk Management라고 했으니까 리스크가 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요. 리스크가 뭔지를. 그래서 이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 텐데 되게 쉬운 예예요. 1번 투자를 하게 되면 이익을 볼수 있는 확률이 100% 투자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투자를 하게 되면 손해를 볼 확률이 100%입니다. 3번 투자를 하게 되면 이익을 볼 확률이 50%고 손해를 볼 확률이 50%예요. 이세 투자안 중에 위험한 투자는 어떤 게 위험한 투자일까요? 세 번째? 전부 다? 두 번째랑 세 번째? 자, 이제, 그 중에서 그러면 이거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세개 중에서 보면 그래도 이거는 괜찮은 건데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아요라고 뭐 느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위험하지 않게 느껴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투자하게 되면 100% 손해본다고 했으니까 위험해 보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손해볼 확률도 50%, 그 다음에 이익볼 확률도 50%, 반반의 확률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위험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위험한 거는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위험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위험한데, 그 위험의 개념이 달라요. 두 번째 투자는 투자하면 100% 손해본다고 했잖아요. 그런 투자에서 말을 하는 위험은 영어로는 danger라고 합니다. danger. 근데 이제 우리가 금융에서 말을 하고 있는 위험은 그런 danger 위험이 아니고요. 금융에서 말하고 있는 위험은 risk예요. risk. risk는 불확실성하고 거의 유사어입니다. risk는 uncertainty처럼 말을 할수 있어요. 불확실해요.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단순한 uncertainty라는 불확실성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그 불확실성에 확률이 부여된 겁니다. 야, 어떤 값이 나올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할 때는요, 야, 끝에 가게 되면 무슨 값이 있을지 모르겠어. 언서튼하죠, 되게. 근데 그 언서튼한 세상에서 1번이라는 숫자가 나올 확률이 몇 퍼센트고, 2번이라는 숫자가 나올 확률이 몇 퍼센트고, 3번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고, 이렇게 언서튼한 사건을 우리가 정의를 할수 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확률을 부여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런 걸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 단순한 uncertainty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risk는 uncertainty with probability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불확실성은 불확실성이긴 한데 어쨌든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자, 금융에서 말하고 있는 위험은 세 번째가요, 위험한 겁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이익을 볼 수도 있어요. 막 반반 정도의 확률이 있네요.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의 끝에 보게 되면 나올 수 있는 사건이 두 개잖아요. 이익이라는 사건과 손해라는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이익이라는 사건과 손해라는 사건에 대해서 확률을 부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리스크라고 합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게, danger는 금융에서는 리스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든 방금 세 투자안 중에서 1번 투자와 2번 투자는요, 전혀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어떤 값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관심이 있어요. 자, 이제 이것 또 하나 이제 해볼 텐데, 그 3번 투자가 이익 나올 확률이 50% 정도가 있고 손해 볼 확률도 50% 정도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제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이익을 본다면 말이지 도대체 몇 퍼센트까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손해를 본다면 도대체 몇 퍼센트까지 볼 수가 있니? 이제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일종의 범위죠, 범위. 이익을 볼수 있는 범위, 손해를 볼수 있는 범위. 자, 그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리스크가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위가 되게 좁아서 발생 가능한 사건이 범위가 되게 좁아요. 그럴 때는 리스크가 작고, 범위가 또 되게 넓게 되면 그러면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한번 이제 생각해 예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통계 혹시 공부했나요? 뭐 옛날에 고등학교 때뭐 배웠던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정규분포 같은 건 알고 있죠, 그죠? 그럼 정규분포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런 예컨대 이 분포가요, 수익률이라고 합시다. 어떤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수익률이 나올 거예요라는 정규분포가 하나 있어요. 흰색의 정규분포가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의 분포가 또 하나 있습니다. 흰색도 정규분포고요. 빨간색도 그냥 정규분포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빨간색은 이거는 정규분포하고는 좀 다르네요. 이렇게 표현하면은 뒤에 가서 나중에 공부할 것들하고는 조금 매치가 되니까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조금 더 쉽겠어요. 어쨌든 둘다 보니까 했잖아요. 뭐 여기 등균표의 중심에 해당되는 게 평균이죠. 평균을 우리는 뮤라고 쓸수 있습니다. 뮤, 평균. 그리고 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빨간색하고요, 흰색하고 차이 나는 거는 퍼짐의 정도가 다릅니다. 얼마만큼 많이 퍼져 있나요를 보게 되면 흰색은 좀덜 퍼져 있고 빨간색은 좀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빨간색의 분포를 더 위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요, 빨간색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갈수 있는 아주 극단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빈도가 발생해요, 이런 거잖아요. 이건 좋은 거죠, 지금.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수익률이 플러스로 아주 대박이 터질 수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고, 잘못하게 되면 왼쪽으로 가게 되면 대신에 뭐 아주 쪽박을 찰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라서 마이너스로. 뭐 이런 빨간 거를 보고 리스크라고 말을 하게 되면,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냥 왼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만 너무 예민하게 사람들이 반응을 해서 위험하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닐까. 사실 오른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정보의 가치를 주지 않고 내려가는 쪽만 정보의 가치를 많이 줘서 저렇게 빨간색으로 퍼져 있는, 넓게 퍼져 있는 걸 위험하다고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자, 1이 본전인데, 1을 투자해서, 오른쪽으로 수익률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5% 수익률이 나온 거예요. 플러스 5% 수익률이 나오게 되면, 1 투자했으니까, 그러면 1.05만큼 있잖아요. 돈이 이제 남았습니다. 뭐, 돈을 잃었는데, 마이너스 5%만큼 돈을 잃었어요. 그러면 0.95가 남잖아요, 이제. 이 상태에서 말이죠. 한번 돌아와 봅시다. 원래의 위치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자, 원래 위치로 돌아오려고 하면 1.05에서 돈을 얼마 잃으면 되는 거냐면 0.05를 잃으면 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있잖아요. 1.05로부터 출발해서 0.05만큼을 돈을 잃게 되면 1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만큼 그런 퍼센트로 잃는 걸까? 보게 되면요. 대충 있잖아요. 내려오는 것도 있잖아요. 보면은 대충 한 마이너스 5% 정도 이러면 됩니다. 그 1.05에서 한 마이너스 5% 조금 넘게 뭐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 이렇게 1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마찬가지로도요. 0.95를 가지고 1 만들려고 하게 되면 0.05를 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0.95를 가지고 0.05를 따려고 하게 되면 몇 퍼센트만큼 수익이 나와야 되는 거지? 대충 한 5%쯤 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튈수 있는 범위가 한5% 정도 되고, 내려갈 수 있는 범위도 한 마이너스 5%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이 나중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려고 하게 되면, 대충 올라간 만큼 내려오거나, 또는 내려간 만큼만 올라오게 되면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원래 위치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아주, 뭐, 극단적일 수는 있는데, 되게 대박이 터져서 95% 수익이 났어요. 95% 수익이 나게 되면, 그러면 1.95가 남겠죠, 이렇게. 1.95를 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 보자. 원위치로. 그럼 돈을 잃으면 되죠, 이제. 얼마만큼 잃으면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0.95만큼 잃게 되면 1로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런 숫자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게 되면, 숫자로는 1.95에서 마이너스 0.95만큼의 돈을 잃으면 되는 거고, 퍼센트제로 보게 되면요, 대충 마이너스 한 46%쯤 될 거예요. 대충. 자, 이제 됐어요. 비대칭이죠. 올라갈 때는 95%까지 있잖아요, 그죠? 확튄거 되게 좋았는데, 이 상태에서 있잖아요. 돈을 잃어서 원위치로 돌아오려면은 대충 한46% 정도만 잃게 되면, 그러면요, 원위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주 나빠서 결론이 보니까 마이너스 95%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숫자는 0.05가 되었는데, 이 0.05를 가지고 말이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옵시다. 원위치로 돌아오려고 하게 되면 돈 얼마 벌어야 되는 거예요? 0.95 벌어야 되는 거죠. 0.95. 자, 0.95를 벌려면 얼마만큼 수익률이 나야 될 거예요? 수익률로 보게 되면 플러스로. 대충 한뭐1900몇 퍼센트인가 한번 수익률이 나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5%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는요, 올라가는 거나 내려가는 거나 거의 뭐 나한테 주는 효과가 대칭적입니다.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95%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나한테는 대칭적이질 않아요.
한번 내려가게 되면 있잖아요. 못 올라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도 본인이 투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격언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격언들을 보게 되면 아마 여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 격언인가 뭔가에 보면, 내 돈을 절대 잃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잃지 마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격언이 뭐냐면, 여섯 번째 격언을 잊지 말아요. 그만큼 돈을 갖다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잃으면 다시 못 들어온다고. 그래서, 자, 이게 그냥 분포상으로 보게 되면, 정규분포니까 왼쪽 면적도 50%예요. 오른쪽 면적도 50%예요.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데, 많이 퍼지는 경우 있잖아요. 어느 게 나올지 모르죠, 사실은. 오른쪽으로 갈지 모르고, 왼쪽으로 갈지 모릅니다. 왼쪽으로 많이 딱 내려가는 순간, 평생 못 올라옵니다. 못 올라와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내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뭔가 원위치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는 뭐 그래도 쉬워요. 상대적으로 뭐46% 잃는 거좀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 하지만 이렇게 1900% 돈을 갖다 딴다 이런 건 되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분포가 넓으면 넓을수록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런 앞으로 우리가 발생하는 세상은요, 무슨 숫자가 나올지 모르는, 여기 X축에 나와 있는 숫자가 뭐가 나올지 모르는 언서튼한 세상입니다. 근데 수익률이 뭐가 나올지 모르는 언서튼한 세상이라고요. 근데 그 언서튼한 세상에서 아까 언서튼트에다가 각각의 숫자들에다가 어떤 확률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거는 리스크라고 했잖아요. 자, 많이 퍼져 있으면요, 굉장히 위험한 거고, 작게 퍼져 있으면요, 덜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게, 뮤라는 게, 뮤. 뮤는, 다른 말로는 그냥 또, 영어로는 expectation이라고 하죠. expectation. 또는 기대값. 또는요, 평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expectation이나 평균이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기대값, 평균.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딱 이게, 이 기대했던 것처럼 있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숫자가 똑같은 숫자가 나왔다. 이러면 리스크 프리입니다. 아무런 위험이 없는 거예요. 숫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데비에이션 되는 거 있잖아요. 벗어나는 거 이런 것들은요 위험한 겁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이지? 자,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는 기대값으로부터 많이 벗어나게 되면요 위험하게 됩니다. 기대값을 중심으로 많이 뭉쳐 있으면 숫자들이 많이 기대값 주위에서 대부분 숫자가 나와 이렇게 하면 덜 위험하고 예상보다는 완전 다른 값들이 막 나오게 되면요 그런 투자들은 되게 위험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if in the portfolio라는 게 투자가 얼마만큼 매력적인지를 우리는 판단을 할 텐데 그 투자가 얼마만큼 매력적인지 또는 그 투자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딱두 가지 볼 거예요. 하나는 기대값. 두 번째는요, 얼마만큼 벗어나는 건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또 써볼게요. 투자의 가치라는 거는요, 이런 것들의 함수다 쓸수 있습니다. function of, 뭐, 이렇게 쓸수 있는데, 투자의 가치는, 하나는요, 기대 수익과 위험의 함수다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겠지. 자, 이제 같은 기대 수익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위험이 작은 게 좋을 거고, 그죠? 또요, 같은 위험이라고 하게 되면 기대 수익이 높은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대 수익과 위험을 가지고 투자의 가치를 판단할 텐데, 좋은 투자라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동일한 기대 수익이면 위험이 작은 투자가 좋은 투자고, 그다음에 동일한 위험이면 기대 수익이 높은 게 좋은 투자입니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기대 수익이라고 쓸게요. 기대 수익. 그다음에 여기다가 위험이라고 쓰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쳐요. 위험이 이 정도 되는 투자안이 있는데 기대 수익은 이만큼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투자가 하나 있어요. 그 투자는 A 투자라고 합시다.
그다음에 똑같은 위험은 가지고 있으면서 기대 수익은 좀 작게 넣는 있잖아요, 그죠? B란 투자도 있어요. 어느 게 좋은 거예요? 이거 좋죠. 이야기한 것처럼 같은 위험이면 뭐 기대 수익이 높은 게 좋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 B라는 거는요 아무도 투자 안 하겠네요. 아니 합리적인 투자자라고 하면 뭐야 위험은 똑같은데 A가 기대 수익이 높고 B가 기대 수익이 작잖아. 그럼 이거는 투자 안 하고 누구나 투자할 거면 A 투자하겠습니다. 그죠? 반면에 또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C라는 투자가 있습니다. C라는 투자. 자, C라는 투자를 가만히 보게 되면 기대 수익은 같은데요. 보니까 위험은 A가 더 작아요. C보다. 그러면 C 투자 안할거 아니에요. C는 좋은 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A도 C도 투자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투자만 하게 될 거냐면 A라는 투자만 하게 될 거예요. A만. 자, 이런 걸 판단할 때 A가요. B보다 좋다든지 또는 A가 C보다 좋다든지 뭘 가지고 판단했나요? 우리 판단하기를. 자, X축에 뭐가 있고, Y축에 뭐가 있는지를 꼭 보시기 바래요. X축에 있는 게 위험이 있고, Y축에는 기대 수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과 기대 수익을 딱 보고요. 같은 기대 수익이면 위험이 작은 것, 같은 위험이면 기대 수익이 높은 것, 이런 걸 선택하자. 이게 합리적 경제 주체라면 누구나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B와 C를 갖다가 있잖아요. B와 C를. A로부터 이런 B와 C는 A로부터 지배당한다라고 합니다. 지배당한다. 그러니까 A가 B를 지배하고 A가 C를 지배한다라고 말해요. A는 이거 보게 되면 같은 위험에서 기대 수익 면에서 있잖아요. B를 지배하고 B를 A가 지배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같은 기대 수익의 수준에서는요. A는 C를 위험의 관점에서 지배하게 됩니다. 자, 나중에 이제 뭐 그런 얘기 나왔지만 요 A가 B와 C를 지배하니까 B와 C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을 거고 A를 투자할 거예요. 방금처럼 의사결정하는 기준, 기대 수익과 위험을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투자의 가치를 기대 수익과 위험으로 판단한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기대 수익이란 것도 숫자로 나타낼 수 있고 위험이란 것도 숫자로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익률의 세상을 정규분포의 세상이라고 합시다. 정규분포. 그러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아까처럼 이런 정규분포가 하나 있어요. 그림이 있으면 이게 이제 수익률이에요. 평균이 있겠죠. 기대값 또는 기대값의 뮤가 있을 거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그 퀀터테이티브 어프로치에서 통계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다 공부를 하시겠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정규분포는 기대값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대칭이죠. 왼쪽하고요, 오른쪽하고가 좌우대칭입니다. 자, 좌우대칭의 두 개의 날개가 지금 있는 거예요. 기대값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이 왼쪽의 날개를 가만히 보니 왼쪽의 날개는 사실은 무한대까지 갑니다. 정규분포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값을 가지고 있어서 왼쪽으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고 오른쪽과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갈 텐데 자 왼쪽 날개만 딱 띄어 가지고요. 왼쪽 날개만 여기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왼쪽 날개의 길이. 자, 왼쪽 날개의 길이를 근데 어떻게 잴 거냐면 요 끝에가 길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하지 않고 평균적 길이 묻겠습니다. 평균 길이. 평균 길이란 이야기는 여기는 길이가 되게 짧죠. 이렇게 재게 되면. 근데 뭐 이렇게 재게 되면 조금 길 거고 이렇게 되면 엄청 길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뭔말 이해되고 있나요? 평균 길이 어떻게 재면 될까요? 평균 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념인데. 응용을 좀 하면 돼요. 평균 길이는 왼쪽 날개만 있잖아요. 딱 띄어낸 다음에 왼쪽 날개 무게 중심을 구하면 됩니다. 무게 중심. 밑에 삼각형 하나 갖다 놓고 무게 중심을 구하게 되면 그 무게 중심이 있잖아요. 그죠? 딱 정확히 균형을 잡는 평균이죠. 왼쪽 날개의 평균. 이해되시나요? 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대값으로부터 있잖아요. 그죠? 오른쪽으로 벗어나거나 왼쪽으로 벗어나겠다. 많이 벗어나면 위험하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정규분포다 보니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날개가 똑같잖아요.
만약에 똑같은 거니까 이제 한쪽만 딱 보고요. 한쪽만 보고 이게 어느 정도 벗어나는 건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이제. 기대값으로부터 왼쪽으로 얼마만큼 벗어나는 겁니까를 묻고 싶은데, 왼쪽으로도 벗어나는 게 이만큼 벗어날 수도 있고요. 요만큼 벗어날 수도 있고 벗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여러 개가 여러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야, 이 기대값으로부터 왼쪽으로 벗어난다고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벗어나는 거지? 그게 왼쪽 날개의 무게 중심을 구한 겁니다. 자, 평균으로부터 왼쪽 날개의 무게 중심까지를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그죠? 표준 편차. 시그마라고 쓸게요. 시그마. 자, 그러면 아까 기대값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우리는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벗어나는 게 굉장히 많이 벗어날 수도 있고 또는 조금 벗어날 수도 있다고요. 근데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벗어나는 거지? 라고 묻게 되면 대답을 할수 있는 딱 하나의 숫자가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요. 기대 수익은 뭘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뮤라는 거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위험을 나타내는 거는요, 표준 편차 시그마예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위험이라고 할 때는 여기다가 시그마를 쓸 거고, 기대 수익이라고 할 때는 뮤 대신에요, expectation RP 이렇게 쓸 거예요. 수익률,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평균이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위험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P 이렇게 쓸게요.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표준 편차다. 되셨어요? 교재 한번 봅시다. 108페이지에서 expected return and volatility of 2SF portfolio. 뭐 이거 통계만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통계를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좀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가 헷갈려 이럴 수 있는데, 기대 수익률이요. 보니까 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두 개의 자산에 투자했습니다. 두 개의 자산에. 그러니까 두개 이상의 자산에 투자한 걸 우리는 포트폴리오라고 말을 할 텐데, 1번 자산에다가 예를 들어서 1번 자산에 투자하게 되면 R1만큼의 수익률이 나올 텐데, 1번 자산에는 W1만큼의 비중으로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자산에 투자하게 되면 R2만큼의 수익률이 나올 텐데, 여기는 W2만큼의 비중으로 투자를 해서 저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포트폴리오에서 수익률이 나오겠죠? 무슨 쪽은 나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수익률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W1과 W2는요, 투자의 비중이니까 두개 합치게 되면 1입니다. 그죠? 1. 투자 비중은 1.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 나와 있는 RP라는 수익률이 있잖아요. 뭐가 나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숫자인데, RP라는 수익률이 정규분포를 가진다고 합시다. 정규분포. 아까 이제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그러면 정규분포에서 필요한 거는요, 요 기대 수익이 얼마가 도대체 얼마며,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 이거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애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기대값을 구해봅시다. 이러면 포트폴리오 수익률 기대값 앞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평균이 뭡니까? 얘는 다시 expectation 한 다음에 W1 R1 더하기 W2 R2. 이렇게요. RP를 뭐 expectation 안에 집어넣으면 되죠. 자, 그리고 기대값의 법칙에 의해서 expectation W1 R1 더하기 expectation W2 R2 이렇게요. 나눌 수 있습니다. 기대값은요. 그리고 또다시 여기서 W1이나 W2는요, 둘다 상수잖아요. 상수. 비중이니까 상수죠. 딱 얼마 몇 퍼센트 투자했으면 이런 건 상수. 상수는 expectation 바깥으로 나와요. 기대값의 법칙에서. 그러면 W1은 바깥으로 나오고 expectation. 그 다음에 R1은 1번 자산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데 불확실하죠. 무슨 숫자가 나올지 모르는 확률 변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고요.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렇게 쓸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W2 바깥으로 나와요. 그럼 W2 바깥으로 나오고 expectation R2 이렇게 쓸수 있을 거예요. 됐네. 이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는 이렇게 각각의 기대 수익률을 구한 다음에 각각의 기대 수익률에다가 투자 비중으로 가중평균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뭐 일반식으로 쓰게 되면, 만약에 이 포트폴리오가 지금은 두 개의 자산만으로 말을 했지만,
여러 개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예컨대 N개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N개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N개의 자산에 대한 각각의 기대수익률을 구한 다음에 투자 비중으로 가중 평균하면 되겠죠, 이제. 그래서 그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시그마, I는 1부터 N개의 자산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W, I, 곱하기 expectation, RI,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죠? 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그냥 개별 자산들의 기대 수익률을 구한 다음에 투자 비중으로 그냥 가중 평균하면 된다. 그러니까 아주 쉽습니다. 간단했어요, 이제.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거.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가 이제, 표준 편차라는 걸 구해야 되는데, 표준 편차가 조금 복잡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와 더불어서 공분산이라는 게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제 거기까지만 넘어서면 됩니다. 공분산은 들어보셨나요? 공분산 잘 알면 쉬워. 공분산을 잘 알면, 근데 공분산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벌써 목에 뭐가 하나 탁 걸립니다. 안 넘어가야 돼. 그다음부터 잘. 뭐 이런 것도 이제 한번 보죠. 이 포트폴리오가 지금 두 개의 자산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두 개의 자산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수익률의 표준 편차라는 시그마 P 구하고 싶어요. 근데 표준 편차는 한 번에 구해지지가 않고요. 반드시 징금다리처럼 뭘 건너가야 됩니다. 분산이라는 절차를 건너가야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분산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게 되면 표준 편차가 될 텐데 뭐 구체적인 과정은 나중에 퀀티테이티브 어프로치라는 과목에서 다 통계 처음에 기초 통계부터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좀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요. 일단은 분산은요 이렇게 variance라고 쓰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분산을 구하세요. 이 분산은 다시 그러면 variance 한 다음에 요 괄호 속에 RP 대신에 W1 R1 W2 R2 요거 두 가지가 이렇게 괄호 속에 들어오면 되죠 이제. 이것도 한번 봅시다. variance 한 다음에요. 그러면 W1 R1 더하기 variance W2 R2. 자, 여기까지만 끝나게 되면 마치 기대 수익률이라고 사실은 똑같은 모양이 되는데 분산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분산이라는 개념은요. 먼저 기대값이라는 개념은 중심의 개념입니다. 중심. 중심이 어디 있나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라는 개념은 그 중심으로부터 자료들이 왼쪽,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흩어집니까? 이야기인데, 문제는, 뭐, 여기서 이제 노란색의 그 확률 변수가 있고, 빨간색의 확률 변수가 있는데, 노란색의 확률 변수의 중심이 있고, 빨간색의 확률 변수 자기의 중심이 있어요. 근데 노란색의 확률 변수가 왔다 갔다 F로 중심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할 때에 빨간색도 보게 되면 자기의 중심으로부터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이지? 저 중심은요, 딱 뭔가 기둥처럼 박혀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게 노란색이 왔다 갔다 할 때에 빨간색도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등달아서 같이 움직이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 등달아서 같이 움직이는 정도를 공분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분산이란 게 있죠. 자, 분산은 뭘 기준으로 하는 거라고요? 중심인 기대값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뭐한번더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러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니까 우리 영어 공부 많이 했으니까 데비에이션 다음에 나와 있는 전치사는 데비에이션 다음에 나오는 전치사. 또는 deviate, 뭐로부터 벗어나 있다 할 때, deviate, from입니다, from. deviate 돼 있다, 뭐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deviation from이라고요. from, 뭐로부터? 평균, from the mean. 평균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정도를 뭐한 거냐면, standardized. 표준화 시킨 겁니다. 마치 무게중심 구하듯이. 이만 이해되고 계시나요? 됐어요? 근데 그 표준 편차는 그냥 안 구해진다고 했잖아요. 표준 편차는 분산이라는 절차를 거쳐가야 된다고요. 그 분산을 구하고 난 다음에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게 되면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분산이든 표준 편차든 두 개의 개념은 그냥 평균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갖다가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어떤 뭐 빨간색, 노란색이 자기 중심으로부터 벗어날 때 빨간색도 자기 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같이 움직이는 정도가 있다고요. 자, 볼게요. 앞으로 이런 거볼 때마다 이런 거좀 철학적이긴 한데, 요거 뭐예요, 이거? 이런 거 보는 순간, 움직임입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비어리언스나 표준 편차를 보는 순간, 움직임입니다. 벗어나는 겁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뭐로부터? 펭귄으로부터. 이거 뭐가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R1이. 자기의 중심으로, 자기의 중심 펭귄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R2가 자기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움직임이잖아요. 그러니까, R1이 움직이고, R2가 움직이는데, 이거는 따로따로의 움직임이고,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R1이 움직이면 같이 등달아서요, R2도 같이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같이 움직이는 거를 공분산이라고 하는데, 코베리언스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럴 수가 있겠지. 이제 코베리언스라는 게 있어요. 코베리언스 W1, R1, W2, R2. 이렇게 요두 개의 공분산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공분산이라는 개념은 같이 움직이는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움직이니까 2번이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이지? 자, 1번이 움직였더니 2번이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공분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2번이 이번에는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1번이 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공분산이죠. 공분산 몇개 있어요? 두개 있습니다. 두 개. 1번이 움직이는 바람에 2번이 따라 움직인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번이 움직이니까 1번이 따라 움직인 경우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공분산이 두개 있어요. 이 코베리언스. 자, 이제 이걸 좀 풀면 되는데,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W1은요, W1은 상수잖아요. 상수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나갈 때는, 비어리언스 바깥으로 나갈 때는 제곱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W1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쓸수 있고요. R1은 못 나가잖아요. 확률 변수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그 확률 변수에 대한 분산을 1번 확률 변수에 대한 분산은 시그마 1 제곱이라고 쓸게요. 분산이라서. 여기다 루트를 씌우게 되면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두 번째요. 이것도 W2 바깥으로 나갈 수 있죠. W2의 제곱 곱하기. 2번 확률 변수의 분산을 시그마 2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얘도요. W1 있고 W2가 있는데, 어쨌든 W1, R1, W2, R2 사이에 있잖아요. 그죠? 공분산을 지금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 앞으로 공분산 계산할 때 이것도 뭐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여기 상수 있잖아요. 상수.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두 개의 공분산인데, 보니까 확률 변수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어요. 이것도 확률 변수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 상수와 상수끼리는 곱해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W1, W2는 곱해서 바깥으로 나갔다고요. 그러면 남는 거는 코베리언스 R1, R2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R1과 R2의 공분산입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R1과 R2의 공분산은 식으로는요, 시그마 1, 2라고 씁니다. 1번과 2번의 공분산이에요. 이렇게 쓸 거라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것도 또다시, 그러면 W1 제곱이에요. 시그마 1 제곱, W2 제곱, 시그마 2 제곱, 더하기 2, W2까지 좋았어요. 자, 이제 공분산은요, 또 다른 모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공분산은 같이 움직이는 정도를 나타내는 코베리언스, 뭐 조금 유사한 표현을 하게 되면 코무브먼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정도가 공분산이에요. 이런 거라고요. 무슨 말이 됐어요? 그한 명이 탁 움직였더니 있잖아요. 그죠? 얘가 움직였더니 뭐가 있냐면 2번도 따라서 있잖아요. 그죠? 등달아서 움직이는 정도가 여기 있다고요. 마찬가지죠. 2번이 탁 움직였더니요. 또 2번에 따라서 1번이 따라서 움직이는 등달아서 움직이는 정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요그이 숫자들 중에서 공분산이라는 개념이 조금 어려운데, 공분산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R1이 있잖아요, 그죠? 수익률이라고 했으니까 단위 뭐겠습니까? 단위, 퍼센트일 거예요, 수익률이니까. 이것도 수익률이라고 단위 퍼센트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숫자들에다 뭔가 제곱을 하는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다 지금은 퍼센트의 제곱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리고 옛날에 이런 게 있었지.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그거 배우, 그런 식의 비유를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경기하고요. 경기하고 그 치마의 길이에 대한 얘가 가끔 통계 수업 시간에 그런 거 하는데, 불경기다, 호경기다. 불경기가 되게 되면 치마의 길이가 짧아지고, 뭐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치마의 길이가 길어지고, 뭐 이런 식의 있잖아요. 뭔가 경기와 치마의 길이에 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뭐 뭘까 보게 되면 GDP 같은 거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GDP는 단위가 퍼센트입니다. 근데 치마의 길이는 센티미터예요. 그러니까 퍼센트와 센티미터가 서로 코어 무브먼트하는 정도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퍼센트와 센티미터가 코어 무브먼트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의 단위는 그러면요, 퍼센트 곱하기 센티미터 이런 모양이 되어 있잖아요. 되고 있어요? 근데 퍼센트 곱하기 센티미터는 뭐 도대체 감이 안 오잖아요. 이거 어떤 지표인지 감이 안 오죠. 단위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려고 하게 되면 그 단위 자체를 없애면 됩니다. 코어베리언스는 단위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R1과 R2가 다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그냥 똑같은 퍼센트 개념이에요. 이렇게 되지만 그게 같은 단위가 아니고 만약에 단위가 다른 것끼리 이렇게 묶었어요 하게 되면 코어 무브먼트는 단위로부터 자유롭지가 않고 해석이 잘안 됩니다. 단지 코베리언스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코베리언스가 만약 부호가 플러스다라고 하게 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로 같이 움직여요. 이런 뜻이고, 코베리언스의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하게 되면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여요. 뭐 이런 뜻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만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좀더 알고 싶은 거는 얼마나 밀접하게 같이 움직이나요를 알고 싶고요. 그 밀접하게 같이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정도가 상관계수입니다. 그래서 이 코어 무브먼트는 코베리언스는 상관계수처럼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퀀트 시간에 다 하시겠지만 여기에 시그마 1, 2라는 공분사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1번과 2번의 코릴레이션, 이거 상관관계 표시입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상관계수 곱하기 시그마 1 곱하기 시그마 2 이렇게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여기서 이 식을 그대로 가지고 코릴레이션 그러면 1, 2는 말이지 시그마 1 곱하기 시그마 2 분의 시그마 1, 2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번의 부호가 1번의 그 단위가 퍼센트고 2번의 단위는 센티미터라고 하게 되면 얘는 퍼센트로 나타내지고 얘는 센티미터로 나타내지는데 요거 보니까 이거는 공분산도 보게 되면 공분산은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는 정도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2의 단위가 퍼센트와 센티미터를 곱한 겁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다시 이거 단위가 뭐라고 이거? 공분산 단위는? 퍼센트 곱하기 센티미터라니까 얘는 단위가 퍼센트고 얘는 센티미터니까 그러면 단위 없어지잖아요. 그 스케일 프리가 되죠. 아무런 단위가 없어 아무 단위가 필요 없는 스케일 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코어 무브먼트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의미는요, 부호가 뭐가 나오냐, 이 정도밖에 있잖아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없습니다. 부호가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그거밖에 없는데, 이거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 코릴레이션이고, 로라고 쓴 원, 이거는 얼마만큼 밀접하게 움직이나요를 나타내주고요. 얘는 숫자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 값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1 사이 값을 가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 상관관계라고 해서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요, 똑같은 비율대로 움직입니다. 이런 뜻이고, 마이너스 1은 완전 엄의 상관관계라서 항상 반대 방향으로요, 똑같은 비율만큼 움직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요 공식은 일단은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건 이제 코릴레이션 원, 공분산 원, 투는 여기다가 쓸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대신에 코릴레이션 원, 투, 그 다음에 시그마 원 곱하기 시그마 투예요.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교재를 한번 볼까요? 108페이지에서 expected return and volatility of a 2S portfolio에서 expected return on a portfolio is a weighted average of expected return on the individual assets.
that are included in the portfolio. 포트폴리오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갖다가 가중 평균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죠, 이제. 식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또 내려오셔서 The variance of 2S의 portfolio는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라고 해서 sigma p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분산이죠.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분산. W1 제곱, sigma 1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코베리언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수업 시간에 조금 전에 다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고요. 요거를 요렇게 풀어서 쓸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 지금 돼 있고.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109페이지 보게 되면 correlation 1, 2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시그마 1 곱하기 시그마 2분의 공분산 1, 2, 코베리언스 1, 2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잠깐 볼까요? 코베리언스에서 두 번째 문장에 the covariance is unbounded range from negative infinity to positive infinity. 그러니까 코베리언스는요. 범위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범위가. 그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무한히 갈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만큼 밀접하게 움직이는 거지 그걸 또잘못 나타내 주어서 상관계수로 바꾸게 되면요. 아주 쉽게 야 이거 아주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군. 아니면 좀 상관관계 덜 하군.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109페이지 중간에 시그마 p 제곱은 그러면 코릴레이션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그 W1 제곱, 시그마 1 제곱 더하기 뭐 시그마 2 제곱, 뭐 W2 제곱, 시그마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그 EW1, W2, 코릴레이션 1, 2, 시그마 1, 시그마 2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작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분산을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표준 편차라는 위험을 구해야 돼요. 그 위험을 구하려고 하게 되면 이렇게 루트를 씌우면 되겠습니다. 루트는 수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2분의 1승이죠. 2분의 1승. 그래서 맨 밑에 보니까 시그마 p는 한 다음에 대괄호가 나와 있고 그게 2분의 1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루트를 씌운 겁니다. 밑에 이그잼플이 있는데 그 이그잼플을 보게 되면요. 자, using the information in the following figure, calculate expected return and standard deviation of 2S portfolio. 두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과 표준 편차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투 스탁 포트폴리오가 캐피엔 플러스가 있고 스파클린이 있는데 어마운트 인베스트 투자 금액은 4만과 6만이니까 투자 비중은 각각 40% 60%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기대 수익률 나와 있고요. 각각의 표준 편차 나와 있고 두 자산 간의 코릴레이션 상관관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하는 게 1도 아니죠, 이제. 수식에 다 집어넣게 되면 다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해보시고 이런 문제는 110페이지에 보시면, 110페이지에 그, 이 풀이 해놓은 거에 보게 되면요. 풀이 맨 밑에, 마지막에 보게 되면, and finally 한 다음에, standard deviation of the portfolio는 우리가 분산을 구하고 난 다음에,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거예요. 이렇게 할수 있죠. 되셨습니까? 여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죠? 쉬웠어요. 자, 지금은, 이 표준 편차와, 그 다음에 그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Foundation Risk Management에서 특히나 계산 문제와 관련된 거를 풀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있잖아요. 두개 개념입니다. 기대 수익률 어떻게 구하죠? 그다음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하는 건가요? 자, 이거 두 개가 아주 중요하고 이두 개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챕터와 그다음 챕터, 그다음 챕터 세 개의 챕터 동안에 계속해서 있잖아요. 계속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제. 이건 필요한 거는 기대 수익, 그다음에 표준 편차 이랬으면 되고. 근데 그 포트폴리오 표준 편차에 보니까 공분산 또는 뭐 코릴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더라. 그 공분산과 코릴레이션만 조금만 잘 이해하시게 되면 사실은 뭐 별로 어려울 게 이제 없죠, 지금은. 이거는 아주 있잖아요. 아주 the very basic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제 베이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가능하면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기대값으로부터 안 벗어나게 하고 싶어요. 기대값으로부터 안 벗어나게 한다는 이야기는 아까 정규분포의 세상에서 표준 편차를 좀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많이 퍼져 있으면 안 된다고요. 가능하면 기대값 중심으로 뭉쳐져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기대값 중심으로 뭉쳐져서 나오는 결과값이나 예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끔 할수 있을까? 자, 그거를 아주 전통적인 분산 투자 이론에서 있잖아요. 그죠? 인사이트를 좀 얻고자 합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잠깐.